뚱보균이라는 게 왜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뚱보균 보기 싫죠? 네. 네. 밉죠? 네. 물리 좀 부딪히고 싶죠? 네. 자리가! 그러면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적을. 네. 상대방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뚱보균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네. 우선 우리가 자주 먹는 먹거리가 뭔지 한번 봅시다. 네. 먼저 봅시다고요. 여기서 깜짝 질문. 네. 자, 준비하세요. 아, 문제인가요? 뚱보균이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네. 제가 예시 듣게 맞춰보세요. 네. 고기, 고기. 1번. 1번. 초콜릿. 초콜릿. 아, 나 제일 좋아하는 거야. 2번. 탄산음료. 아, 나 더 좋아하는 건데. 3번. 케이크. 아니, 케이크? 너무 다 좋아할 케이크, 것 같잖아. 케이크. 왜 케이크? 왜 케이크야? 케이크에 뭐 설탕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고 밀가루도 들어있고 뭐 살찔 조건이 다 들어가 있잖아. 나도 케이크인데 난 왜 케이크냐면 초콜릿 탄산음료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케이크 할 거야. 나는 우리 딸들 때문에 이런 게 끊임없이 먹는데 초코 케이크. 맞아요, 맞아요. 케이크죠, 정답은. 케이크네. 정답은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대현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탄산음료.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건 이상하다. 네. 케이크보다. 탄산음료가요. 사실 정말 안 좋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네. 뚱보균이 탄산음료를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과당. 과당. 보통 과당이 뭐예요? 과당하면 과일에 들어있는 단위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바로 천연과당이 아니라 액상과당. 액상과당. 아~ 액상과당. 액상과당이면 이제 물처럼 된 과당. 다 들어있는데 음료수에. 네. 그런데 이 액상과당은요, 이 옥수수 녹말의 성분을 조절해서 만든 인공과당이거든요. 가격이 일단 싸고 단맛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다양한 과자나 뭐 주스, 음료수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즉 액상과당은 인위적으로 만든 단맛, 이것이 네.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뚱보균이 아~ 사랑하는 맛. 네, 실제로 이 액상과당이 진짜 문제인데 네. 액상과당을 먹게 되면 우리 남자분들 조금씩 다 있으신 내장지방 이 내장지방세포의 증식을 가속화시키고요. 그만큼 이제 비만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게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는데요. 이 지방세포로 변하기 전 단계의 세포인 전지방세포에다가 자 정상 포도당과 과량의 포도당 그리고 과량의 액상과당을 넣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포도당보다요 과량의 액상과당을 넣었을 때 비만세포가 2배 이상이나 더 빠른 속도로 증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